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경기도 고양시 주교동이라고 있습니다. 주교동에 있는 전원주택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하게 이 수도권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곳에 위치한 전원주택이겠죠? 그래서 전원의 분위기도 내면서 또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경매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타경에 69,796호가 되겠습니다. 9월 22일 고양 지원에서 경매가 있겠습니다. 있을 예정입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매 일정이 굉장히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일정은 현재 발표된 것이지 변경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거 여러분들 참조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경매하시기 전에 반드시 법원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가셔야 되겠죠? 정확한 소재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1418번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205제곱미터입니다. 62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130.28제곱미터입니다. 39평 정도 되고요. 건물은 주택은 1988년도에 건축된 주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 가격은 3억 8,476만 7,750원이 되겠고요. 최저 가격은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 가격의 70%인 2억 6,933만 7천원이 현재 최저 가격이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소개진 권리는 축협의 근저당이 되겠습니다. 2009년 7월 28일이 되겠고요. 축협에서 약 9,700만 원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미 경매 신청을 한 경매 물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점유자는 미상이고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고요.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입니다. 그리고 과밀학직권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를 말하는 겁니다. 공시가격은 지가죠.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78만 6,9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매각이고 제시 건물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적상 맹지나 현황 도로로 출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시면요. 이곳이 이제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되겠죠? 자유로가 되고 이곳이 일산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한강이 이렇게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외곽순환 고속도로의 고양 IC가 있습니다. 외곽순환 고속도로의 고양 IC. 고양 IC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 일산 스프링 힐스 CC라 해서 나인홀 골프장이죠. 나인홀 골프장이 현재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네, 나인홀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주 굉장히 큰 일산 스프링 힐스 CC라고 인도어 골프장이 현재 되어 있죠. 그 앞에 있는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바로 옆에 있죠. 골프장 옆에 있는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로드뷰를 보면요. 주로 이곳은 이제 골프 연습장이죠.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골프 연습장이 있고요. 인도어 골프장이 있고 그 반대편 쪽에 이곳에 이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굉장히 큰 온실이 있네요. 온실이 있습니다. 온실이 있고요. 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온실 옆에 있는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린벨트가 되겠습니다.
곳의 그린벨트다. 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뒤에 보면은 이렇게 인도화 골프장이 보이시죠? 그 앞에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건축된 지는 오래되었는데 리모델링 뭐 또 증축 이런 것을 아주 잘해서 새 집 같죠? 새 집 같습니다. 네, 이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2층 구조로 되어 있죠. 네,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주변 환경도 좋고요. 네, 들어가는 이제 진입로가 되겠죠.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실용적으로 살기 좋게 되어 있죠. 네. 외곽순환 고속도로 고양 IC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전원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전원주택이긴 하지만 수도권 어디든지 그 출퇴근하면서 살면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공간 되겠고요. 또 만약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바로 옆에 굉장히 좋은 인도화 골프장 또 나인홀 골프장이 있으니까 또 이용하기 좋으시겠죠.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고양시 고양 IC 외곽순환 고속도로 또 고양 IC에 있는 아주 괜찮은 그린벨트 내에 있는 전원 주택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이 그린벨트에 있다는 것은 또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투자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